첫눈을 그러게 오늘 첫눈 첫눈을 선배님들하고 아이고 성사자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어이 고맙다 어이 고맙다 반갑다 난 고맙다 왔나 우리 아무리 사랑해도 어쩐지 황당하다 황당하다 앉아라 저기 계신 것 같은데? 지금 힘들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오신다 어이 우성아 야 오유 우성아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! 야! 네. 안녕하세요. 이게 전에 딱 맞다! 어? 어? 2개월에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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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야 어서와, 어서와, 어서와! 네, 네. 아, 이거 선물이에요! 이거 무거워, 무거워, 무거워! 아, 네. 아니, 주세요, 주세요! 잘 지냈지? 네네! 아유, 반갑습니다, 형님! 너는 아이고 김 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너는 자 고맙다 자 뭐야 우성이 나는 희원이랑 지금 처음 봤어요 작품은 안 해보고 안 해봤죠 오. 우리 명희는 저 선배님 처음 처음 어 네. 진짜 둘이는 잘 지금도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. 네네네. 우리 명희는 저 오랜만이야. 네. 야. 어. 야 너네 온다고 첫눈이 이렇게 그니까.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날씨. 진짜 이쁘지 않아? 진짜. 너무 좋은데요. 자 가자. 근데 왜 우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? 선물. 그 선물이에요. 선물로. 근데 선물. 오. 좋은데요? 오, 오 진짜 가볍지. 진짜 가볍지. 그러니까 우산이. 오, 고맙다. 이건 또 뭐야? 아, 예, 네, 제 맛있는 거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이걸 놔두고. 네. 첫눈 맞으면서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우성이 형님이 가져오신 우산. 잘 썼어. 어, 난 오늘 그 항정살 숯불에다 샥 숯불 완형. 숯불에다 구워 맛있을 것 같아. 숯불. 네. 성준이 너는 또 뭐 어쨌든 집이 전원주택처럼 돼 있어서 고기 네. 많이 구워 먹지. 고기 엄청 구워 먹지. 무조건 숯 초반에는 거의 숯불에다가 어. 생선도 숯 피워서 구워 먹고 그걸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. 야, 그럼 너 불 되게 잘 피우겠다. 불은 좀 근데 지금 한 6년 7년째거든요. 아. 그냥 고기는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요. 역시 고기는 후라이팬이야 이러면서 우성이 형은 고기 좋아하세요? 나 고기 잘 먹죠 선배님 그 악마를 보았다 해서 어. 그 피고기 먹는 드시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야 깜짝 놀랐네 그거 3등급이었어 3등급이요? 아, 그거 비싸니까 스텝이 조용히 와가지고 3등급이라 죄송합니다. 3등급인데 되게 핏기 있게. 박동아. 네. 요 네 명의 선배들 중에 누가 제일 선해 보여? 누가? 진짜. 그냥 편하게 해.
선생님이 이제 군 생활 잘하겠다 너. 너는 뭘로 알려졌어? 범죄의 전쟁이. 범죄의 전쟁. 예. 그때가 단발머리였. 단발머리가 네, 그거지. 결혼했었어요. 네네. 그럼 몇 살 때 범죄의 전쟁이? 저요? 그때 촬영할 때는 31살이었고요. 애가. 아니 그 얼굴이 31살이야? 야, 장난 아니고. 얘 돌잔치 이후 얼굴 딱 이거. 야, 지금 그게 31살이야? 야, 장난 아니고 봐. 내가 얘기했잖아. 얘들 만났을 때 다 내가 말을 못 놨다고. 끝날 때쯤에 내가 그랬어. 말 놔도 돼요라고 내가 네. 여쭤봤어. 31살.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는 진짜 무명이 없어 무명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 너무 그래, 이런 나이. 그래. 31살이면 살벌하게 빨리 잘 됐다. 야. 우성이 너도 꽤 됐잖아. 그렇죠. 무명. 악마를 보았다가 영화는 아마 어쩌고 뭐 그때부터 알려지기 뭐? 악마를 보았다. 네. 대박이다. 거기서 나도 거기서 형 처음 봤어요. 근데 악마를 보았다 해서 그게 형 아저씨랑 같이 개봉을 했어요. 맞아, 너 아저씨 했지. 네.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가 뭐 서로 뭐 경쟁을 막 했어요. 아. 근데 이제 악마를 보았다 그 당시에 저기 연쇄살인범 한창 붙잡히고 이럴 때였어요. 그 영화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게 좀 무서워가지고 덜 봤죠 사람들이. 아니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형. 진짜로. 아저씨 때 경쟁작이라서 와 저게 더 재밌으면 어떡하냐.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성격 안 변해. 막 그 형이 혼자서 산에서 막 괴상하게 막 해놓고 살잖아. 거기 이제 개 키우는 걸로 나오는데. 맞아. 개가 그게 개가 왕조만한 게 그러면 이제 철장 안에 있으면 제가 고기를 이렇게 사고 내면 다 먹을 수 있어요. 정말 겁나 이거. 제대로 못 찍었어요. 이빨에 물릴까 봐. 진짜 무서워요. 난 거기서 형 처음 보고 진짜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어요. 그 스테이키 먹으면서 막 진짜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어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살다 보면 저 사람 되게 기분 나쁘다. 네가 어디서 그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그거였었는데 나보다 좀 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. 두 분 다 기분 나쁘셨어. 근데 진짜 근데 그게 너도 말할 자격 없지. 되게 기분 나빴어. 너도 비슷했어. 너는 지금까지 몇 명 이렇게 하늘나라 보내봤어? 저도 잘 모르죠. 저도 잘 모르죠. 야, 이렇게 셋이 앉아있으면 뭐 아무도 근처 안 오겠는데? 오늘 악인 특집이야? 맞아. 야, 제목 나왔다. 악인 특집. 제목 나왔네. 드라마에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죽는 장면이에요. 너도 죽어? 드라마에서? 그 다른 드라마에서. 다스발 맞고 죽는 거예요, 권총을. 또 다스발이나 맞았어? 예. 피탄 심어가지고 한번 했어요. 추운데 옷 갈아입고 다 해가지고 빠바바 하고 막 하고 그다음에 또 풍자수도 한 번 더 찍자고 감독님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 또. 그 피탄 심을 동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추운데 또 있고. 진짜 위험해. 근데 누가 봐도 너는 그 총알 한 방 맞고 죽을 애가 아니야? 다섯 방은 맞았죠. 그래 다섯 방은 맞아야 좋지. 근데 공포탄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가 튀더라고. 그래도 다행이다. 뭐 기관총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. 한참 보지 미안해 한 방에. 옮겨야겠다. 안 돼. 이 집 밑에 물이 없다. 피탄이 겁나 들어. 피탄을 한 번도 여기 심었어야 돼요. 프랑스 감독님 오셔갖고 찍은 영에서 고혈 아침에 여기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위로 올라갔어 피탄이. 다 놀랬어. 빡 터지면서 이 피가 그 안에 심어놓은 피가 이로 튄 거예요. 이로 튀었고 방향이 또 잘못됐고. 네, 팍 쳐가지고 그냥 총을 맞았는데요. 얼굴에 그냥 피범벅이 되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화면에는. 그거 썼겠네. 그 당연히 그걸 썼죠. 그렇지. 엔 g 장면이 엄청 실감 났어요. 근데 나는 여기가 슬쩍 됐어요. 뒤지. 하얗게. 팍 튀면서 여기가. 그러니까 차라리 칼 맞아 죽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. 찌르는 사람도 편하고 칼이 훨씬 편해.
근데 이게 저는 맨살에 맞고 죽는 게 가장 깔끔해요. 왜? 이런 데는 막 피 탁 튀어야 되니까 뭐 심잖아. 어. 근데 여기 이마에 딱 맞잖아요? 그러면 더미를 떠. 그렇지. 그래서 인형을 세워놓고 걔한테 쏘니까 그렇잖아. 여기다 심을 수가 없잖아. 아니 나는 되게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? 더미를 많이 떴어요. 뭐, 그래 있겠네.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엔 한 그냥 한 4, 5년에 하나씩 떠나요 그냥. 아니 내가 이 영화를 찍고 저 영화를 가서 또 죽는 신이 있어서 더미를 딸러 할 때 이때는 거야. 그렇게 한 4, 5년 지나니까 이제 얼굴이 변했다는 거야. 날 못써. 또 떠야 된다.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또 뜨자 그러더라고서 떴지. 그것도 또 몇 년 쓰고. 마지막 더미 뜬 게 한 4년 전에 뜬 것 같은데. 4년 전에? 지금 그거 한 내년쯤 또 뜰 때 됐거든요. 오! 진짜 커 이거. 네? 오. 진짜 커 이거. 네? 봐봐. 저 이 소세 안 돼. 너무 커가지고. 야 참치를 사오면 어떻게 해? 이거는. 야 이걸 사와서. 야 이걸 사와서 들기도 힘들다. 와. 야, 저거 들어갈 냄새도 없겠다. 제가 제 칼 가져왔었거든요. 너도 칼 가져왔어? 전 무딘 칼 쓰거든요. 저는 너무 날카로우면은 무서워가지고. 이건 또 뭐야? 멸치 육수를 다 재료를 가져왔습니다. 어휴 뭐야? 팝팝 넣겠습니다. 육수 낼 때 이 팥불이 넣는다는 애는 잘하는 애야. 근데 성균이 얘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좀 하는 애 같다. 그죠? 네 이게 맛이 저희는 항상. 집에서 모든 국을 이렇게 이거 좀 올리기만 하면 돼요? 어 끓이게. 어. 와. 아 이제 이 자식을. 와. 볶아 보려지만. 근데. 아우 이런 대구를. 얘가 내장이 엄청 많겠죠? 많아. 아, 그 내장을 내장은 살려야지. 해봐. 네, 여기 일단 요거. 조심해. 칼을 잘 드는 걸로 해야지. 와, 진짜 으아. 엄청 커. 터뜨리지 말고. 와. 내서 여기다 놔. 전 세계 내장은 다 나오는 것 같다. 생각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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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. 아, 엄청 많네. 와. 됐어. 올려. 내 머리 잘라줄게. 칼로. 내가 씻을게. 예? 손질할 거 해봐. 빨리 하자. 아, 이거 씻어가면서. 예? 어, 정신이 안 와. 이게 정신이 안 와.